여러분, 서해에서 침몰한 세월호 구조 현장에서 배 안에 공기를 불어넣는 그 작업을, 그 구조 작업을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. 여러분도 다 보셨을 거예요. 공기를 불어넣는 데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 에어 컴프레셔라는 것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그게 사용됐습니다. 배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물이 차기 전에 가장 필요한 건 공기였어요. 그래가지고 에어 컴프레셔를 거기 갖다 대가지고 공기를 계속 주입해서 사람들이 그나마 좀 목숨을 연명할 수 있는 그 시간이 필요했습니다. 그 사람들에게 공기는 곧 생명입니다. 그게 있어야 조금이라도 살 수 있는 거예요. 배가 에어 컴프레셔와 연결이 되면 공기가 배 안에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. 그래서 숨을 쉴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공기가 불어넣어져서 생명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. 여러분, 부활신앙이 이와 비슷한 원리입니다. 예수님은 생명의 에어 컴프레셔 같은 그런 존재이세요.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이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주입이 되려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돼 있어야 됩니다. 에어 컴프레셔 같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연결이 돼 있어져야지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생명이 우리한테 들어온다라는 거예요. 그래야 죽어가던 우리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끊어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.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? 우리가 그 에어 컴프레셔 같은 예수님이 내게 연결되도록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? 그게 믿음이에요. 믿음.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. 그래서 주님이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. 이것을 네가 믿느냐? 이것을 네가 믿느냐? 사랑하는 여러분, 예수님을 믿으십시오. 예수님을 믿으십시오.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음을 믿으십시오.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더럽고 추악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시고 다시금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음을 믿으십시오.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께로 연결시키게 하는 통로가 될 것이고 그때의 영원한 참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흘러올 줄 믿습니다. 바로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이것이 가장 복음적인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,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정말 마음 안에 깊숙이 받아들이기만 하면 죽음의 권세조차도 저와 여러분을 삼킬 수가 없고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, 그 놀라운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.